대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충청지원이고요. 현재는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서양의 건축을 이제 한국화식으로 만든 곳으로 유명한데, 무엇보다 저 세로형의 창살이 특징이라고 합니다. 저게 이제 햇빛의 차단을 막아주기 위해서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. 저는 지금 대전의 또 다른 근대 건축물인 대흥동 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건물은 당시에 대전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도 알려져 있었는데요.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이제 벽돌 대신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물이 특징이라고 합니다. 도청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데요. 여기 앞에 이제 본관에 들어서면은 이 아치형 천장이랑 이 계단이 그 당시 근대 건축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지금은 현재 이제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국립수산품질관리원과 대흥동 성당 주변에 위치한 옛 대전 여중 강당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도 이제 근대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그 아르누브형 지붕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대전에선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.